Nice Game TV.염성교트리오 시작합니다. 하지만 트리오의 지금 현재는 적격다라는 거, 짱새가 이제 올 거고, 우리의 남궁강진은 챔스 예선전 마무리하고 올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술 아니고. 오늘은 짧게 2시까지만 딱 합시다. 감사합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가 IPTV에서도 상영할 수 안 되는 걸로 지금. IPTV가 애초에 컨트롤이 가능한 방송으로 분류가 됐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VOD 서비스로 영화 이게 VOD 서비스한테 거기서 내려왔어. 그래서 IPTV와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의 차이가 뭐죠? 없지. 리모컨으로 하느냐 마우스로 하느냐의 차이. 그렇지. 진짜 어차피 IPTV도 기본적으로는 컨텐츠샵이랑 똑같거든. 인터넷이 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도 똑같고 유저 입장에서도 사용하시는 유저 입장에서 완전히 똑같은데 왜? IPTV에서조차도 뭐 천안한 성금을 기념품 제작이나 이상한 데 썼다라는 기사도 지금 뜨고 있고.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염천교 트리오가 컨텐츠샵에서 과연 불가 놔두지 말란 법이 없네요. 아니 왜 근데 IPTV에서도 왜 내렸어요? 너무 나 이게 네. 이게 눈치 보기 너무 되게 이런 게 1차원적인 거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시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요즘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들이 게시글을 못 지워요. 왜냐하면 지워서 정말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거 살아남아서 저 운영자 저거 지운다 졸렬하다 뭐냐 하면서 더 확대 재생산 될 게 뻔하니까 아예 글을 못 지운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가 메가박스에서도 상영을 하다가 바로 내려와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사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거든요. 아직. 그래도 되게 짧아요.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한번 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 IPTV에서도 CJTV인가 IP서비스 KT 온라인에서 상영이 중지됐대. 이게 아마 제 예상에는 알아서 기는 거 아닐까. 알아서 기는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거 뭘 알아서 기어? 이런 애들 이게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죠. 아주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 이거 자체가 뭐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난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근데 시대에 역행한다면 이런 기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막 이렇게 너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되게 빨갱이 마인드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그... 아니래잖아. 근데 왜 자꾸 말해? 너 나가. 네. 감옥에 쳐 넣어.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런 게 진짜 빨갱이들이 하는 논리거란 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내 유명한 말 있잖아. 정확히 이름 모르는데 나는 너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너가 말할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주장 입을 막는 거는 문제가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신 정권 때 군사 독재 그렇죠, 시절 때나 사실 했었던 거고 이런 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를 너무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꼰대들 하는 짓까지 이게 제 생각에는 설마 무서워서 진짜로 이렇게 오더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디테일하게 막 야 저는 우리 못 틀게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중간선에서 그냥 이렇게 네. 알아서 야 니네들 천안함 꼭 그거 서비스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렇죠. 아이 뭐 굳이 뭐 히트작도 아니고 뭐 돈 될 것도 아닌데 뭐 내리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한테 라이엇 코리아에서 그죠. 한 팀장급에서 롤바타 그 프로를 꼭 해야 돼? 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 네. 아 뭐 다른 프로그램 바꾸죠 뭐 이런 거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라이엇에서 이제 비버 지금 우리 것도 아니던데 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나오면 저 애매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네. 그게 막 그 큰 돈 벌려고 하는 콘텐츠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시청자들 원해서 하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 이어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기사도 뜨고 항상 역효과가 나거든요. 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게 옛날 유신 때나 먹히던 언론 통제 이런 게. 근데 이게 언론 통제 아직도 충분히 네. 먹히는 게 아직까지도 젊은 층들이 뭐 SNS 쓰네 뭐 하네 해도 아직까지도 종이신문의 그렇죠. 위력이 그렇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사실 밝혀진 거고 네. 51대 49 많이 좁혀진 거지. 그렇죠. 사실은 종이신문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조중동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좀 밀어줬잖아. 그죠. 그리고 SNS나 인터넷 이제 뭐 진보 언론들 이런 오마이나 이런 데서는 오마이는 대놓고 그냥 문재인 밀어줬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대한 언론들의 힘이 많이 세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종이신문들이 방송으로 나가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종이신문으로서 이제 더 이상 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방송으로 연예인을 넓혀야 된다 해서 목숨 걸고 방송으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종편이 이제 막 그 나올 때 신문을 계속하면은 망하는데 방송을 하면 더 빨리 망한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그죠. 지금 종편의 네 개 채널 네. 처음에 약속한 거를 거의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그 종편 그 자격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원래. 네. 지금.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얼마를 투자 1년에 얼마를 투자할 거냐 재방송 비율 생방송 비율 자체 제작 비율이 뭐 사서 하는 비율 이거 얼마일 거냐 이거를 제대로 지킨 채널이 아무 군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서 탈락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죠. 나이스게임 TV한테 준 게 낫죠. 그렇게 그 탈락시키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무 채널도 사실 탈락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데 사실 뭐 박탈 어쩌고 운운하긴 하는데 내비도도 자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뭐 그거 되게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결국 시장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자들 이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경 쓴 채널 제가 뭐 JTBC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가장 신경 쓴 채널로 사실 분류가 되는데 여지없이 시청자들한테도 평가가 좋고 실제로 저희 자주 간 치킨집에 JTBC를 틀어놓는 경우는 있어도 채널 A를 틀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확실히 보면 뭐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때리고 말고 물론 그것도 약속이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맞는데 그 약속이 왜 존재하냐면 그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시청자들이 심판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채널 A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TV 조선은 그야말로 지금 그러니까 종편 이렇게 네. 심사 이렇게 할 때 중앙이랑 조선 정도 주면은 조선은 무조건 줄 거다. 왜냐면은 종이신문의 탑이니까. 그리고 중앙은 돈이 많으니까 네.
동아일보랑 매일경제는 사실은 감당이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줄 거라 그랬거든. 그죠. 주면은 중앙 하나 아니면은 조선까지 껴서 두 개. 네. 근데 이제 그 시중이 형님이 네 개한테 다 줘버린 거야. 그죠. 이거다 엄청난 특혜를 그냥 준 거거든. 그렇죠. 번호 때도 졸라 앞에다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이렇게 줬는데. 아, 번호 때 앞까지는 저는 어느 종편, 그러니까 결국 그쪽이 다 먹어서 그렇지만, 만일 예를 들면 뭐 한겨레에서 종편을 했다고 뭐 다 같이 종편은 앞에 있을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우리가 상상하던 그 종편이 이렇게 구현된다는 전제하에 뭐 음악 채널, 바둑 채널, 낚시 채널보다 종편이 앞에 있는 것까진 말이 돼요. 근데 그 선정은 좀, 근데 그 종편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니까 그게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TV조선이 지금 MBC, 그러니까 MBC, KBS 간지를 내냐는 거죠. 그렇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면은 그냥 보도 채널로 빼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YTN이랑 똑같은 잣대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JTBC 빼놓고는 채널 A, TV조선, MBN은 드라마, 예능, 쇼 이런 거 거의 힘이 빠져 있는 거고. 희생만 맞춰놓고요. 대부분 보도란 말이야. 네. 대부분 보도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보도조차도 스포츠 뉴스도 허술해요. 그냥 좀 떨어져. 예. 특히나 TV조선이 퀄이 너무 떨어져요. 마크부터 빨간색이지. 빨간 게 진짜 북한 방송 같아. 날씨 뭐 이런 거 시사만 죽자고 정치 사회 이쪽만 조지고. 그러니까 스포츠 뉴스 보려고 TV조선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스포츠 뉴스는 MBC가 개념 뭐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아니 그 보면은 TV조선 보면은 전체적인 방송 장비라든지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준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죠. 이제 아나운서들 예. 얘네들도 되게 허접해. 결국 종편 그러니까 종편 간지는 내고 싶은데 그렇게 제대로 하자니 또 이제 안 맞거든요. 무정도시 이런 게 JTBC, 썰전도 JTBC, 네. JTBC는 마녀사냥 JTBC, 히든싱어 JTBC. 신경 쓰는 거 티납니다, 솔직히. JTBC. 예능 쪽으로 그 다음에 드라마 이제 김수현 드라마랑 네. 뭐 이런 거 드라마도 꽤 네. 했었고 뭐 네. 예능이나 드라마도 구색 맞추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손석희 9시 뉴스까지 그렇죠. 배정하면서 네, 보도도 뉴스, 보도 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JTBC 신의 한 순간 MBC KBS 뉴스가 맛이 확 가버린 상황에서 그렇죠. 신의 한 타이밍이죠. 신내가 풀풀 난단 말이야. MBC KBS 뉴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손석희를 딱 스카우트 해갖고 손석희라는 사람한테 너한테 권한 정권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손석희라는 사람이 갔겠냐고. 그죠? 뭐 돈 보고 움직일 클래스는 넘었죠. 그러니까 네. 그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야. MBC, KBS보다 JTBC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챈 종편의 핵심은 종합편수 채널의 핵심은 보도. 뉴스예요. 뉴스. 보도죠. 보도. 보도가 실제 KBS, MBC 쪽도 보도 파트가 제일 최고 엘리트들이 그렇지. 가고 상상만 딱 해봐도 보도가 얼마나 빡세냐면 소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송출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제일 짧아요. 모든 그거 중에. 예. 그리고 그게 정리가 잘 돼서 전달되기 쉽게 가공이 돼가지고 전달을 딱 돼야 되는데 아싸리 스포츠 이런 거는요 미리 2주 전부터 왁구를 딱 짜놓고 그 틀 그 코트 안에서 하니까 또 쉬워요. 아무리 라이브지만 보도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폭탄이 터져도 그날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방송일 해보시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MBC, KBS에서 그죠. 드라마 시청률 이런 거 가지고도 막 경쟁을 하지만 그죠. 뉴스죠. 가장 큰 자존심 싸움은 9시 뉴스와 뉴스데스크야. 그죠. KBS 9시 뉴스의 시청률과 뉴스데스크의 시청률. 그래서 막 최고의 이제 앵커들 예. 뭐 뉴스에서 잘 나갈 때는 엄기영. 네. 엄기영이 그렇게 애가 표시가 나갈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만 정말 상상을 못했지만 권력용이라는 게 그때 뭐 엄기영하고 남자 이렇게 여자 누구하고 이 앵커가 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시청률 싸움 때문에 한단 말이야. 그쵸. 엄기영 시절이 뉴스에서 가장 이제 신뢰도 높고 그쵸. 이랬던 시절이었고 그게 보도가 그리고
힘이거든요. 방송국에서.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TVN이나 Mnet이 웬만한 허접한 언론보다도 시청률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 보이지만 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하고 싶은 애들한테는 힘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냥 광대들이거든요. 걔들이 뭘 방송하느냐는 그냥 재밌냐 재미없냐고 끝인데 보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9시 뉴스에 한 번씩 이렇게 고발 기사 뜨잖아요. 어디 뚜두 때리는 거. 그게 초토화 납니다. 장난 안 나. 제 군대 있을 때. 그렇지. 그 야산에 훈련하고 뭐 버린 거가 9시 뉴스에 때린 거예요. 저희 부대는 아닌데. 와. 뒤집어지면 끝납니다. 그냥 진짜 초토화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보도가 MBC, KBS가 지금 신뢰도가 많이 바닥인 상황에서 그렇죠. JTBC가 손석희 영입으로 문제. 그렇죠. MBC에서 잘린 문제. 야, 그것도 그림도 진짜. 그러니까 네. 문제 그냥 모셔와도 충분히 시청률이 뽑히는. 아, 나는 네. 진짜 아쉬운 게 그 누구야 오상진. 네. 얘까지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건 뭔가 협상 결렬된 뭐 페이 이거나 혹은 조건 같은 게. 그렇진 않을까. 오상진이 아마 먼저 그냥 예능 MC 쪽 이쪽으로 아마 네. 그냥 가서 기획사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 선언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저 정확한 팩트를 모르니까 실존 인물한테 근데 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신생 보도치고 엄청나게 급성자 이 정도 속도로 사실 이 정도 평가받는 보도 언론이 없었어. 그러니까 JTBC는 어쨌든 그 조중동 보수 종편의 어떤 그래서 그 편견에 대해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고 채널A랑 TV조선과 MBN은 아직까지도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JTBC가 그리고 중앙일보가 포지션이 되게 좋은 게 젊은 보수들이 있어요. 스마트 보수 애들이 애매해요. 내가 보수라 하면은 꼰대 같고 늙은이 같고 생각 없는 것 같고 꼴통 같아 보이는데 자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그 표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빨아주기에 되게 좋은 스탠스예요. 중앙일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래서 되게 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중앙일보 쪽 수뇌부가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게 되게 은근히 선긋기를 서서히 하고 있거든요. 나는 저런 꼴통이랑은 달라. 약간 요래서 확실히 좀 생각 있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나는 중도 보수야 요런 그룹이 아 저기 뭐 예를 들어 한겨레는 너무 좀 나랑 안 맞아. 손석희가 진보라는 거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죠. 네. 손석희가 왜 진보야? 이게 이미 어감이가 뭔가 사회적 지식인은 보수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애초에 안철수도 보수거든요. 제가 보자 극 보수예요. 지금 예. 자본주의의 꿀을 제일 예. 많이 빨아먹은 사람인데 본인도 그렇고 실제로도 제가 볼 적에 그 내놓는 정책 같은 것도 절대 어떤 진보 쪽이나 막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미지는 막 진보가 쪽으로 되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그래. 보수라고 예. 그렇죠. 자기가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이건 보수도 아니고 무슨 수구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그냥 나는 탐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저희 지방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 꼰대들이 원하는 그걸 잘 긁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표만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내거는 거 보면은 누군가의 이익과 아무튼 대부분 직결되지 네. 않은 것들은 없어. 그렇죠. 네. 진짜 뭐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타이틀 하나를 딱 걸잖아. 그 밑에 줄줄이 자기들의 이익인 것들이 다 따라간단 말이야. 다른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수 애들이 절대 대답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제 사학법 개정 좌천시킨 게 그 어떠한 논리로도 이게 성립을 안 하거든요. 지금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축들 부동산 사교육 뭐 이런 것 저기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결혼 그러니까 결혼해도 집 안 사고 결혼해도 애 안 나오면 돈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저희 외삼촌 내외분이 불임이신데 그래서 애가 없으세요. 지금 그 60다 되셨는데
뭐 그렇게 막 엄청 잘 벌고 이거 아닌데 겉보기로 엄청 부자처럼 살아요. 애한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내 직장만도 별로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 두 개 빼고 보면 버는 게 다 용돈이에요. 그리고 완전 부자처럼 살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사교육비랑 부동산이 이제 비정상이고 사교육비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학법이 뒤틀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한나라당 특히나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거품 물고 국회를 뛰어나가가지고 촛불집회 감사하고 이지랄에서 막 촛불집회 했었어. 네. 내용 골자가 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진으로 최소한 몇 명을 네. 배치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게 하겠다. 그렇죠. 사립학교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왜냐면 국가의 그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사립학교라고 그렇죠. 해도 네.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간, 세금이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를 뭐, 목숨을 사유재산을. 그렇죠. 네. 빨갱이 될 새끼. 그러니까 사유 재산에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는 그 아 그럼 국가의 지원금을 받지 마. 그것도 그렇고요. 뭐 지원금이라는 실제 액수도 그런데 사학법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개인 학원을 조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학원 같이 정말 순도 100% 개인 자산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메가스터디 조지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학교든 사립 학교든 졸업을 하면은 학위든 뭐 학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것부터가 메가스터디 졸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해준다는 자체가 이미 나라의 그거를 혜택을 받는 거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지, 혜택을 받는 건데. 근데 학교를 얘네들은 사립학교를 그 재단 이사장들이 자기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거기서부터 뒤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때까지 많이 해먹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그때 뭐냐 양보하고 뭐해서 이 전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다 대출 안 하겠다. 네. 앞으로 새로 짓는 재단 아니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네. 앞으로 지금 딱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네. 처벌하거나 이렇게 태클 걸지 않도록 한다. 그 이후에 처리되는 예산들만 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막 이렇게 봐주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와 학원의 엄청난 차이 뭐냐면요. 학원은 애들한테 매달리고요. 학교는 애들이 학교에 매달립니다. 그치. 네, 그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등록금이 비싸다 그러는데 학원비가 비싸다 아무도 안 하죠. 비싸면 안 가면 되니까. 학교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앉아서 돈 번다는 거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들 우리 학교 이사장이 재단 뭐 이런 네. 재단 비리 뭐 이런 얘기 들린단 말이야 학교에서. 그렇죠. 예, 고딩들이 들릴 정도면. 예, 고등학생들은 들려. 예. 왜냐면은 자기네 학교 겁나 구리거든. 그렇죠. 대표적으로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충암고등학교랑 저기 뭐 숭실고등학교인가 뭐 그 옛날에 내 연신내 쪽 가련동 이쪽에 살아서 대성고등학교 그 비슷한 동네거든. 학교를 보수를 안 해. 학교 건물이 쓰러져 가는데. 보수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맨날 뉴스하면 나오는 게 충암고등학교인가 순실고등학교 그 동네 거기야. 학교 근거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료화면으로 딱 보여주고. 어. 그런 거죠. 맨날 그런 보면은 네. 거기가 그 이사장들이 꼭 보면은 뭐 횡령, 해먹고 네. 여기다가 써야 될 거 애들 보수해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다. 네. 이런 것들 자기네 학교들이 다 안단 말이야. 학생들이 다 알고. 네. 오히려 이제 어떤 거 있냐면 통일교 재단 이런 데 있잖아. 네네. 근데 돈을 많이 써. 그렇죠. 학교에서. 네. 우리 학교 되게 좋은데. 그렇죠.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도 있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냥 목적이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앉아서 돈 버는 게 평준화가 되고부터는 물론 아직 아닌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개판을 쳐도요. 애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애가 줄어서 애를 못 채우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학교 운영 힘들지 그러면서 그 어디 학원이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법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그 탐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들을 보면